안녕하세요. 무한 디코코스 5기 프론트엔드 여프로라고 합니다. 아, 여기는 프론트엔드와 안드로이드 크루들이 사용하는 설릉 캠퍼스인데요. 일단 이렇게 주변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 오늘은 컨텐츠가 이제 인터뷰 챌린지인데요. 크루들 인터뷰 챌린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인터뷰어가 되는데 저희 인터뷰이를 찾으러 같이 가보시죠. 열심히 코딩 중이시네요. 혹시 이번에 컨텐츠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혹시 시간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요? 아, 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예. 아, 그러면 지금 저기 인터뷰장 가서 인터뷰 하도록 하시죠. 아, 좋아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리. 아, 얼마든지요. 아, 먼저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아, 저는 무테코 프론트엔드 과정을 수료 중인 긍정적인 개발자 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이제 도리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할 거예요. 예. 이제 세 가지 질문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무테코를 지원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지금까지 무테코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무엇인지,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무테코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무테코를 지원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실력 있는 신입 개발자로 성장할 원동력을 얻고 싶었어요. 우선 저는 전공생이지만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었는데, 근데 무테코 과정을 수료한다면은 이런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 그렇죠. 무테코에서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게 저희가 꼭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테코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페어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미션 시작과 함께 저희는 페어 프로그램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작성하는 코드를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준다는 게 저는 정말 새롭고 흥미로웠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진짜 공감을 해요. 예. 저희 또 같이 페어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봤잖아요. 아, 너무 좋았죠. 아, 저도 진짜 도리랑 페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회고도 열심히 하고. 예.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 이제 우테코에서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장점이 무엇일까? 장점... 저는 메타 인지를 제공한다는 점이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페어 프로그래밍이든 코드 리뷰를 받을 때든 항상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가 모르는 점과 알고 있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학습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뭘 모르는지도 알게 되고. 네. 진짜 그게 저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끝났고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루루. 제 인터뷰에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한 테크코스 루루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첫 번째, 무테코에서 했던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무테코 처음 시작하고 진행했던 연극 미션이 아닐까요?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크루들끼리 한 편의 연극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고 또 다시 없을 경험이라 생각하거든요. 아, 저도 온보딩 미션 정말 인상 깊게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되나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피곤함을 좀 가지고 출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면서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오기 때문에 조금 리프레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힘들었지만 또 새로운 미션을 할 생각에 설레인 감정이 있었거든요. 세 번째 질문, 프리코스 때와 비교해서 루루가 얼마만큼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진짜
생각하지 못한 질문인데요. 정말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저는 프리퍼스 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무엇을 배워왔는지도 전혀 몰랐는데 여기 와서는 뭐 이제야 내가 뭘 모르고 어떤 걸 배워야 내가 프론트 개발자로서 성장할 수 있을지를 좀 감을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로 저에게는 정말 큰 성장을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도 루루가 큰 앞으로도 더 좋은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상으로 정말 그 좋은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릴레이 인터뷰 이번에는 코난을 인터뷰해 볼 건데요. 코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프렌트랜드 오기 코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난은 왜 닉네임이 코난인가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릴 때 명탐정 코난 만화를 보면서 되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가지고 이번에 닉네임을 선정하면서 코난이라고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프론트 크루들은 주말을 제외하고 설릉 캠퍼스에서만 지내고 있는데요. 설릉 캠퍼스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신다면? 아, 저는 설릉 캠퍼스가 좀 컴팩트해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아늑하고 이제 주변에 크루 찾을 때도 금방 찾을 수 있고 되게 크루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점으로는 그 컴팩트하다는 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주말에 막 잠실캠을 놀러 가면은 그 잠실캠에 엄청 큰 인프라 모니터도 되게 많고 그런 거에 되게 좀 아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난은 우테코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크루들이랑 함께 좀 고민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크루들이 기술적이거나 아니면 오류나 에러 이런 거 문제를 겪고 있을 때 항상 가서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물어보고 같이 그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같이 해결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저도 코난한테 도움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지금까지 코난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파. 안녕하세요. 초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오기 초파입니다. 25살. 아, 네, 반갑습니다. 1년간 몰입했던 경험으로 어떤 네. 거를 작성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제가 이제 웹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는 인공지능도 공부했었어요. 1년 정도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쓰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냥 공부했던 내용을 적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서 고민을 하다가 코비가 우한테크 코스 설명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였으면 펜팔 같은 걸 적었을 것 같다. 코비가 하신 내용 그걸 듣고 이렇게 신박하고 가벼운 내용으로 이제 솔직하게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나만의 것을 적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고등학생 때 페이스북과 입시를 했었거든요. 그때 입시 생활을 했던 내용을 적었습니다. 입시 생활 때 힘들었던 경험이 담겨있고 그런 진심이 많이 담겨있었어요. 같아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프리코스 시작 전과 비교해서 오빠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성장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오기 전에는 코드 리뷰를 얼마나 많이 받게 되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테코 와서 보니까 매 미션마다 실제로 현업자 코드 리뷰를 해주시거든요. 프리코스 이전에는 저는 뭐가 정답인가, 어떻게 짜야지 이게 국룰이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지를 찾아보면서 코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코드 리뷰를 받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코드를 짜는 데 있어서 정답을 찾지 않고 이유, 그 상황에 맞는 이유에 맞는 코드를 설계하게 되는 점을 많이 설명한 것 같아요.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성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되겠지만 그런 것 말고도 코드를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내가 뭘 목적으로 짜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테코 6기를 지원하는 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6기가 이걸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합격이 목표이지 않을까. 어쨌든 최종 코딩 테스트가 중요하잖아요. 네. 최종 코딩 테스트를 볼 때 느꼈던 거는 코비가 매번 코치와의 수다 타임을 해요. 프리코스 때
미션 끝나고 코스트하고 미션 끝나고 코스트하고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코스트에서 하는 그 피드백과 그 말들을 잘 명심하는 게 새로운 코스트에 유리한 것 같고 평소에 자바스크립트 알고리즘 문제 푸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 문제 푸는 게 어떤 것에서 도움이 되나요? 코딩 자체를 잘하면 그 속도가 올라가서 좀 더 여유 있게 코드를 짤 수 있고 최소한 구현에 있어서는 시간 자체가 많이 안 되는 게 좋잖아요. 만약에 프리코스 연습하다가 시간 나면 알고리즘을 풀면서 구현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많이 해보면서 좀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네, 보신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 인터뷰 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란색 코스 프론트엔드 오기 고니입니다. 이름이 고니인데요. 혹시 네네. 화투를 잘 치시나요? 화투를 진짜 못 치고요. 닉네임 때문에 아마 그 화투 관련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냥 영어 이름은 보통 사용하는데 노란색 코스 합격하고 나서 닉네임 이제 정하라고 해가지고 어떤 게 좋을까라고 전기수들 거 보니까 되게 특이한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아, 스케를 한번 만들어볼까? 라는 마음에 조금 보다가 영화 타짜 고니가 생각나더라고요. 고니가 영화에서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걸고 게임을 하는 승부사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 여기서 승부 걸러왔거든요. 그래서 하고 프로그래밍 시작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결국에는 우택까지 왔고 또 여기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네. 고니라고 했고요. 다니는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제가 준비를 할 때 1년 몰입경으로 뭘 적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니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희 무태코 자기소개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 쇼핑몰 원래 해보고 싶어가지고 밤하업 좋은 셀러를 네. 했던 경험 썼거든요. 아. 미국에서 나의 물건을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존에서. 거기서 시장조사해서 나름대로 제품 기획해서 로고 디자인은 이제 크몽 같은 데 맡겨서 좀 생산은 그 중국 알리바바 통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그렇게 팔았었거든요. 판매 전으로 해서 준비 기간까지 합하면 1년 정도 되는데 네. 그거를 좀 진솔하게 또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나 하는 경험이 아니네요. 또 질문이 있는데요. 비전공자라고 하셨는데 지원 과정에 있어서 프리코스까지 합해가지고 최종 포인트스까지 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일단은 회사할 때 우택코를 1순위로 하고 온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택코스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데서 프로젝트 하고 있었는데 그거랑 지원 기간이 맞물려가지고 프리코스에 온전히 조금 힘을 쏟지 못했다라는 점이 그때는 힘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다른 분들 보시면 막 회고도 쓰시고 디스커션에 게이도 쓰시니까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 자소서는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네. 지인 중에 개발자 치고 있는데 네. 그 친구랑 같이 1-2주 정도 피드백 받으면서 있었는데 운 좋게 잘 돼가지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다니고 있는데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코스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점이 아직 모른다 혹시나 그쵸. 하는 마음에 계속 도전한 무조건 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안드로이드 과정으로 학습하고 있는 빅스라고 합니다. 빅스라고 닉네임을 지으셨는데 네.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개발을 동아리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 소트라는 나업 동아리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거기서 지어준 별명이라서 빅스라는 닉네임을 쓰게 됐어요. 혹시 빅스비라는 거 관련 있나요? 아, 네. 3D의 빅스로 생각해주시면 네, 편할 것 같습니다. 아,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우리 왕이라는 소문이 있으신데 아.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기계를 좀 좋아해가지고 장비 왕인지는 몰랐지만 네네. 그럼 오늘부터 왕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제 앞에서 장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제 장비 한번 소개해드리면 일단 개발자한테 가장 중요한 노트북이겠죠? 네네. 저는 벨의 XPS 15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노트북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다들 윈도우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벨 XPS 맥북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가 쓰고 싶다고 하시면 윈도우인데 고성능 노트북을 원하신다. 네. 그러면 XPS 강추드립니다. 진짜 예쁘고 좋아요. 그리고 보조 모니터 겸 설계할 때 쓰는 태블릿 갤럭시 S8 울트라입니다. 얘 장점은 크기예요. 얘 단점도 크기입니다. 커서 보조 모니터로 쓰기 좋은데 대신 너무 커가지고 지하철에서 보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컴팩트 키보드라고 하거든요. 보통 키보드 뭐 무접점이나 기계식 많이 쓰시는데
저는 펜타그래프 방식을 좋아해서 이거 쓰는데 윈도우의 매직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윈도우 좋아하시면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많이들 쓰실 텐데 로지텍 리프트라는 버티컬 마우스인데, 이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이겁니다. 다른 거는 이제 다 좋고 대체제가 있는데 버티컬 마우스 진짜 무조건 쓰시길 바랍니다. 물론 손목이 애초에 튼튼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저처럼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버티컬 마우스 강추드립니다. 궁금한 게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안드로이드로 선택하신 분 어쨌든 안드로이드를 선택하게 된 건 그전까지 해본 개발이 안드로이드밖에 없어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고 하면, 원래 그 아까 말했던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쓰고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아니면 서버 파트를 좀 해봐야겠다고 고민하다가 안드로이드가 좀 더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동아리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안드로이드 선택을 했었는데, 그렇게 우연히 선택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여기까지 안드로이드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감 준 사람 누굴까요? 저는 창모가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원래 평범한 걸 좋아했거든요. 중간만 하자. 네네네. 항상 평범한 삶을 지향했었는데 어느 순간 힙합을 듣다 창모 노래를 들었는데, 네네네. 원래 힙합에 성공, 돈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 창모 노래를 들을 때는 그 창모의 성공에 대한 진력? 이런 게 진심이 좀 잘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동기부여 음악으로 잘 듣고 있고, 그래서 창모 음악을 좀 접한 뒤로는 평범함을 지향하지 않고 뭘 해도 최대한 최고가 되어보자 라는 마인드로. 아,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